오늘 말씀은 잠언서 10장 15절로부터 22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잠언서 10장 15절로부터 21절까지 같이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성이요 가난한 자의 궁핍은 그의 멸망이니라.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르고 악인의 소득은 죄에 이르느니라.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길로 행하여도 징계를 버리는 자는 그릇 가느니라. 미움을 감추는 자는 거짓된 입술을 가진 자요 중상하는 자는 미련한 자이니라.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의인의 혀는 수능과 같거니와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으니라.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어 죽느니라. 아멘. 오늘 제목 이 안에서 우리가 정말 살펴볼 것이 뭐냐. 진정한 부요를 누리는 것이 무엇인가. 부요를 누리고 계십니까? 진정한 부요가 무엇인가? 솔로몬은 이 10장에서 처음에 시작할 때 지혜 사람과 미련한 사람을 말하면서 어떤 물질적인 것을 말하는 것처럼 말씀의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결국은 어떤 것이 진정한 부요인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15절에 부자의 재물은 또 가난자의 궁핍은 어떤 걸 의미하고 있는가? 이 지혜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 번 제가 말씀을 드렸던 잠언서 24장 3절에서 4절의 말씀에 뭐라고 되겠어요?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며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화로 가득하게 채워진다라는 이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집을 짓는 삶입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했죠?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한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라 그렇게 말했거든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밭으로도 표현됐고 하나님의 집으로도 표현됐는데 그거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도 표현하면서 집이 지어지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퉁이 돌 되는 십자가에 집을 짓기 시작하게 된다는 것. 그 모퉁이 돌이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면서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에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지으심을 받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이 되셨고 우리는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성전이 되어가고 하면서 바로 이 집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말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혜로 말미암아 집이 건축되어지고 그 말의 의미가 결국은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아는 지혜가 집이 세워지는 시작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아십니까? 베드로의 고백이 뭐였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님을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니까 베드로 보고 뭐라 그러죠?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지으리라. 교회를 짓는 게 베드로의 그 고백 위에 집을 짓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권세를 그 고백을 가진 자에게 주어서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고 말씀했어요. 그 열쇠가 뭐냐면 믿음의 시작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 이게 열쇠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걸 믿는 사람이 지혜를 가진 자인 거예요. 지혜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지혜구나. 그 십자가의 도가 지혜구나. 그리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해 되니 그를 아는 자들이 더욱더 견고하게 될 때 방마다 지식으로 귀하고 아름다운 것들로 채워진다 하는 이 부요가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데 이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그 부요는 거룩함이요 그 부요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함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함 그러한 전을 말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한 부자의 재물은 했을 때 여기서의 재물은 방마다 귀하고 아름다운 것들이 가득가득 채워진 것으로 표현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지식이라는 거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많이 알아서 그분을 아는 지식으로 내 심령이 가득한 부자입니까? 이 세상에 만약에 부자가 재물로 말미암아서 견고한 성이라면 진짜 돈 많은 사람들은 아무 것에도 해를 받지 않습니까? 아니거든요. 원수들이 와서 성을 허물어버리고 무너뜨리는 일이 절대 없냐? 그거 아니거든. 그러니까 지금 이 15절이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요라고 한 것은 물질의 재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구나. 물질은 있다가도 어느 한순간에 없어집니다. 부자가 아무리 그 물질을 다스리고 다스리고 내 것으로 누리고자 해도 예수님이 누가복음에 그 부자를 향해서 네 목숨을 오늘 취하면 그것이 네게 유익하겠느냐 그러면서 이 재물의 유익함이 없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거든요. 근데 솔로몬은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요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자는 물질의 재물을 말하는 부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과 지식으로 부요한 자를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부요는 물질의 부요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부요, 하늘의 지혜를 가진 부요. 주님이 모든 것을 가지셨기에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시면 우리가 이 모든 것을 가진 부요한 자다라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가난한 자의 궁핍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궁핍이구나. 그래서 가난한 자의 궁핍이 망한다라고 말한 거구나라는 거예요. 시편을 보면 많은 부분에서 주님은 나의 요새시오라고 고백한 것이 있습니다. 주님은 나의 요새시오. 요새 견고한 성이라는 거예요. 절대로 견고한 성이 되어져서 무너지지 않고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나의 견고한 요새가 될 수 있느냐? 우리 갈라디아서에서도 나눴듯이 율법은 믿음이 올 때까지만 그 능력이 있는 거예요. 믿음이 온 그 순간에 율법은 우리에게 어떤 역할도 할 수가 없어요.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이 내 안에 오는 순간에 율법은 나를 어떤 식으로도 정죄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대적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의 중보가 되시니까 그 피로 내 죄를 다 사하셨음을 말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가 될 때는 그 요새는 견고한 요새는 왜? 피바른 요새이기 때문에 그 피바른 요새 안에 거할 때에 그 피가 거룩하게 함으로 그 어떤 것도 나를 너는 죄인이야 그리고 나를 사망으로 이끌어갈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말을 하는 거. 우리 주님이 나의 요새가 되는 건 부자가 재물로 풍요로운 것이 강한 성이라고 한 이 말의 의미를 잘 설명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얼마만큼 주님으로 말미암아 부요한 자이냐 그것이 나의 견고한 성이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견고한 성이 되어져 있습니까? 그 어떤 것에도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는 부요함이 있는 사람은 항상 배부른 자니까 항상 만족하는 자니까. 부자는 그렇잖아요. 항상 만족해요. 항상 배불러요. 그래서 부족함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부족함이 없으십니까? 예수님 때문에 만족하고 있습니까? 이 땅에 그 어떤 것이 없어도 나는 예수님만으로 만족하고 예수님만으로 기쁘고 예수님 때문에 항상 감사하고 기쁜 사람, 이 사람이 진정한 부자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우리의 견고한 성이기 때문입니다. 가난한 자의 궁핍. 하나님은 어떤 자를 가난한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지식이 없는 자, 미련한 자가 가난한 자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자, 그 구원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구원을 구원으로 알지 못하는 자, 율법주의자들도 마찬가지로 가난한 자인 거예요.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쓰는데 분명히 갈라디아 3장 10절에 그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자들은 항상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이 저주 아래에 있는 자들이 항상 두렵고 떨리고 염려 걱정이 많죠. 제가 옛날에 그걸 모를 때는 교회를 안 가면은 금방 무슨 차 사고가 나든가 하나님의 저주가 임할까 봐 무서워서 교회를 갔고 기도를 안 하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두려움 가운데 눌리면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율법적으로 가르침을 받았으니까. 근데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해요? 평안할지어다. 모든 순간에 나 안에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은 그분이 나의 모기 때문에, 요새이기 때문에. 내 안에 거하라.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응답하리라. 이 말씀 한마디가 우리에게는 가장 큰 보화를 얻은 거죠. 내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내 안에 있어 그 말씀이 나에게 위로를 주고 나에게 생명을 주면 무엇이든지 나는 그분을 주로 섬기면서 그분 앞에 구하고 그분 앞에 아뢰면 그분이 다 들어 응답하신대요. 무엇이든지 응답하신대니까 너무나 감사하고 감사한 일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약속이에요. 하나님은 내게 무엇을 원하는 거예요? 믿음을 요구하는 거죠. 너희가 정말 나를 믿고 이 십자가를 믿으면 너는 내 안에 거하는 부자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부자 맞아요? 부족함이 없습니까? 내게 어떤 힘들고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어도 예수님의 부요가 내 안에 슉 들어와 버리면 그냥 부자가 돼요. 모든 것에 기쁘고 감사한 만족이 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식이 없는 자는 가난한 자야. 궁핍은 메말름이잖아요. 아모스 8장 11절에 뭐죠? 사람들이 이리 비틀 저리 비틀 하는데 그들이 비틀거리는 기근에 처한 것은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고 양식이 없어서 굶주린 게 아니라 주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주님의 말씀이 없는 자는 가난한 자요. 그들의 심령은 궁핍해서 메말라 있다라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그만큼 우리에게 중요한 겁니다. 가난하게 된 이유가 뭐예요? 시편 107편 10절로부터 11절에 말해요. 사람이 흑암과 곤고와 쇠사슬에 앉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지존자의 뜻을 멸시했기 때문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지존자의 뜻을 멸시한 것,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생명을 주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셔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이것을 멸시하는 자는 가난한 자가 되고 궁핍한 자가 되어지고 메마른 자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막이 되어지고 광야가 되는 거예요. 우리 심령이 왜 내가 컬컬하고 왜 내가 심령이 답답하고 목마르고 힘드냐. 이 모든 것은 주님의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기 때문에, 지존자의 뜻을 멸시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가난함은 믿으면 부요함이 오는데 믿지 않으면 가난이 오고 그 가난은 결국은 궁핍해서 굶주려서 죽는 거지. 육이 죽는 걸로 표현이 되어져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영이 죽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선지자의 아내가 이제 아들을 팔아 넘겨야 되는 그 궁핍한 가운데 있을 때에 엘리사를 만난 게 너무너무 정말 귀한 은혜로 저한테 주어졌어요. 엘리사를 만나니까 다 해결이 됐어. 왜? 엘리사가 뭘 줬어요? 기름을 부어줬어요. 너 나가서 그릇 다 빌려와. 그리고 그릇마다 기름을 다 채워주는 거예요. 몇 개의 그릇을 빌려왔는지 모릅니다. 근데 빌려온 만큼 그 그릇에 기름을 채워줬는데 그것을 팔아서 그 가뭄이 다하도록 먹고 살고 자식을 빼앗기지도 아니했다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기름부음이 얼마만큼 내 안에 있으면 내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그렇게 부요하게 살 수 있겠는가? 부족함이 없게 살 수 있겠는가? 라는 거예요. 기름을 한량 없이 부어주는 엘리사가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성령님이 오셨어요. 성령님이 내 안에 임하셨는데 그 성령님은 충만하신 분이에요. 에베소 1장 22절과 23절에 뭐가 돼 있어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된 것 말한 건 아니라 23절에는 우리가 그의 몸인 교회인 걸 말하면서 그 안에서 충만하다는 말이에요. 무슨 충만? 영광이 충만, 생명이 충만, 기름부음이 충만.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계속 기름을 부어주시는. 무엇을? 말씀을.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이 내 안에 감동을 오고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은혜로 오면 말씀 때문에 위로를 받고 말씀 때문에 내 심령이 살아 일어나고 말씀 때문에 충만해지는 그 기름부음이 부어지는 거거든요. 주님은 우리에게 땅에 보이는 재물을 찾지 말고 나를 찾으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먼저 그 나라의 의를 구하며
나머지 이 땅에서 필요한 모든 것은 다 더해주리라. 지금 당장 눈앞에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내 믿음이 온전히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정말 온전히 믿으면 하나님이 풍성하게 부어주세요. 풍성하게 부어줘서 주님은 너무너무 놀랍고 너무나 아름다워. 제가 제일 수지 맞은 거, 내가 예수님 믿은 거. 근데 이게 내가 노력해서 뭘 잘해서가 아니라 주님이 믿게 해주시고 그것을 믿고 따라 순종하다 보니까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데, 이게 웬 복인가, 이 웬 은혜인가, 너무나 너무나 감사하다는 거.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세요? 마태복음 5장 6절 의에 추리고 목마른 자는 천국이 저들의 것이요. 내가 주님 안에서 가난함을 깨닫고 애통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받는다고 말하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하고 계십니까? 마태복음 5장 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을 받는데 천국이 저들의 것임인 거예요. 내가 심령이 가난한 것을 깨닫고 주님께 나아가서 십자가에 나아가서 예수님을 찾고 구하고 구하면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안에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천국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내 심령에 예수님으로만 충만해진다면 나는 부요한 자입니다. 얼만큼 예수님으로 충만해지기를 원하여서 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고 내가 의에 추리고 목마른 자가 되어져서 예수님을 찾고 구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사모하는 자에게 만족함을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바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시편 107편 10절 이전 9절에 있어요. 9절과 11절을 딱 대조해서 얘기를 해준 거예요. 사모하는 자에게는 만족함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는 자는 흑암과 콩고와 쇠사슬에 앉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 앉아 있어도 사모하면, 그분을 찾고 구하면, 가난한 심령이 되어서 궁핍에 이르게 될지라도 구하고 찾는 자는 하나님이 반드시 부요하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세상을 이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을 이긴 자는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가면 그 믿음이 이긴다는 거예요. 믿음이 이기네. 정말 중요한 게 믿음인 거예요. 내 안에 부요한 믿음. 말씀이 내 안에서 나를 지배하는 그 부요함. 믿음이 있어서 심령의 모든 방들이 다 하나님의 지식으로 꽉꽉 채워져서 귀하고 아름다운 보석들이 여러분 가득가득이 채워져서 아름다운 생명이 여러분 몸에서 나타나고 영광이 나타나는 사람. 부유한 자는 무엇으로 옷을 입어요? 화려한 옷을 입게 되죠. 화려한 옷이 뭐예요? 이 세상의 브랜드 네임, 유명 메이커 옷을 입는 게 화려한 옷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옷 입은 게 화려함이에요. 저는 전에 그런 기도를 했었어요. 주님, 주 안에서 세마포를 입고 그리고 그 화려한 색깔들로 만들어진 에봇을 입어서, 이것이 화려한 옷이지만 빛의 옷이지만 그 위에 겸손의 갑옷을 입혀주시옵소서. 빛의 옷을 입었다고 화나다고 좋다라고 만족하지 말아야 되는 거. 항상 우리는 예수님의 겸손으로 무장하셔야 돼.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가진 부요하신 분이에요. 하늘의 지혜와 지식과 각종 보화가 그분 안에 다 있는 부유한 분이에요. 하지만 그분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너무나 겸손하셨어요. 아무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아보지 못했고, 그분은 흠모하게 아무것도 없는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갔지만 병든 자를 만날 때에 그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에 눌린 자를 만났을 때 귀신에 눌린 자를 자유케 하며, 그분이 하늘의 능력을 가진 분인 것을 나타내셨어요. 우리는 빛의 갑옷을 입은 자지만 겸손의 갑옷을 입어야 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이 말에는 몇 가지 옷을 입은 게 들어가는 거예요. 주님의 피로 말미암아 거룩한 옷을 입은 세마포를 입고, 그 위에 그 영광을 입는 빛의 옷을 입고, 그 위에 겸손한 옷을 입고, 예수님 안에서 세상을 향해서는 오직 예수님의 그 겸손한 것 외에는 보여질 것이 없는, 나를 나타낼 것이 없는 그런 자로 나아가지만, 그러나 어두움 가운데 있을 때는 그 빛이 드러나서 그 모든 것을 찔러 쪼개어서 빛과 어둠을 나누고 윗물과 아랫물을 나누고
물 속에 갇혀져 있는 땅들을 다 끄집어내고 물과 묻을 나누어서 그 묻이 열매 맺는 생명나무를 심을 수 있는 하나님의 땅이 되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해야 할 일이다라는 겁니다. 16절에 뭐라 그러죠?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르고 악인의 소득은 죄에 이르느니라. 여기서 한국말 번역은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르고 있지만 원어적인 걸 잘 살펴보면 의인이 수고함으로 얻어진 소득은 결과를 말해요. 의인이 수고한 것에 대한 우리에게 지불하는 값, 열심히 포도원을 가꾸는 값, 그것을 지불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생명이다라는 거예요. 악인의, 여기서 소득을 하겠죠. 악인은 값을 받는데 악인은 무슨 값을 받아요? 죄에 이르는 이라 했지만 실질적으로 죄와 사망에 이르는 걸. 의인은 열심히 의인의 길을 가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았기 때문에 그는 생명을 소득으로 얻고 악인은 이 땅에서 악을 행함으로 죄와 사망밖에는 얻는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이 땅에서 수고하시겠습니까? 반드시 이 땅에서 행한 대로 하나님은 갚아주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행하든 우리가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반드시 서가야 되기 때문에 너희는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라라고 말한 거예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27절에 하신 말씀이에요. 정말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할 것인가 아니면 영생하도록 있을 양식을 위해서 일할 것이냐, 이 땅에 무슨 수고를 했는지에 따라서 그 결과는 내가 얻게 되는데 한 사람은 생명을 얻고 한 사람은 죄와 사망을 얻는다는 거예요. 영생과 영멸을 얻는데 이 땅에서 내가 의인이 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안에 그렇게 값진 보화를 가진 부요함을 누리면서 그분과 함께 누리고 그분과 함께 일하고 그분을 위해서 일하고 그분으로 말미암아서 사는 사람이 되어지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나타내는 건 그분의 영광, 그분의 생명, 그분의 사랑, 그분의 십자가의 은혜, 이것을 나타내는 삶을 산 사람은 반드시 생명을 얻게 되어진다 그 말입니다. 반드시 대가가 있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을 따라서 살았느냐에 따른 대가가 있다라는 말이에요. 내 안에 부요함이 있는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 말씀을 받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참된 양식이고 주님의 말씀이 참된 음료가 되어져서 늘 그 말씀을 먹는 거.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 때 하신 게 뭐예요? 떡을 떼어서 축사하시고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또 잔을 나누시면서 받아 마시라. 내가 올 때까지 이것을 기념하여라. 모였을 때 성만찬해라 그 말이 아니라 모일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한 살을 받아 먹고 한 피를 받아 마신 것을 알고 서로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즉 그분을 머리로 모신 교회가 되어지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그것을 늘 기념하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는 화목의 역사만 일어나야 돼요. 서로 세우는 역사, 서로 살리는 역사만 일어나야 한다라는 거예요. 주의 말씀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그게 되는데 주의 말씀의 지배를 받지 않는 자는 그게 안 돼요. 이 땅에 내가 살면서 뭘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열심히 돈 버는 거 해야 돼요. 왜냐면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건 하게 돼 있어. 하지만 실질적으로 내가 사는 목적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것이 내 삶의 목적이라는 것. 의인의 수고, 주님의 그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는 일을 위해서 수고하는 자는 생명을 얻지만 악인의 수고는 자기 육신을 생각하고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육신의 것에 초점이 맞춰져서 열심히 그걸 위해서 사는 사람은 결국은 죄와 사망밖에 얻어지는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사시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루 24시간의 시간 속 얼마만큼 나는 육체의 노동에 다 투자를 하시고 주님으로 내 안에 채우는 시간을 투자하고 있는가? 내 영을 위해서 이만큼 투자하고 있어요. 육의 일을 하면서도 주님과 함께 하면서 그 모든 순간 속에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로 사시길 축원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면 모든 육체의 일을 함에도 거기서 예수님을 나타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그런 삶을 살았거든요. 이삭도 그런 삶을 살았거든요.
야곱도 그런 삶을 살았어요. 양을 쳐도 하나님이 거기에 함께 하신 것이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는 것을 내가 보았다. 와서 화친하자 했거든요. 사람과 다투지 않았어요. 이삭은 우물을 팠는데 우물을 빼앗아 갔어. 또 우물을 팠어. 또 빼앗아. 왜? 주신 이도 하나님이고 걷어가신 이도 하나님이고 주님이 또 주실 거니까 얼마만큼 주님의 초점이 맞춰서 믿는 믿음을 갖고 있느냐. 그래서 파니까 나중에는 그가 판 연못이 더 이상은 누구도 건드리지 아니하는 연못을 만나더라. 여러분 열심히 수고하면서 여러분의 수고가 헛된 것 같이 되어지는 거 많이 경험을 하셨겠지만 그래도 낙심할 필요가 없는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해서 절대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는 샘물을 여러분 만날 것이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 심령 안에 예수님을 생수의 샘으로 모신 사람이라면 이거는 누구도 빼앗아 갈 수가 없는 샘물이에요. 내 안에 진정한 부요를 주는 샘물인 거예요. 아멘. 이 땅에서 그분을 나의 전부로 생각하는 사람은 주님의 말씀에 훈계를 늘 받는 사람이에요. 17절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 길로 행하여도 이렇게 말했는데 조금 해석이 잘못됐어요. 제가 정정을 좀 해드릴게요. 훈계는 하나님의 그 디스플린, 하나님이 우리를 제자로 훈련을 시키는 그거를 잘 따라서 지키는 자는 생명을 보여줘도 이래야지 더 맞아요. 생명을 보여준다. 하나님의 말씀의 훈련을 따라서 잘 가는 사람은 그 모든 걸음걸음에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왜? 누가 일하니까? 우리 안에서 주님이 일하시니까. 내 믿음이 어떤 믿음이세요? 주님이 함께하는 것을 믿는 믿음. 진정한 부요가 있는 믿음은 늘 예수 생명이 나타나게 되어져 있어요. 나한테 어떤 힘든 고통의 길을 주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훈련이에요. 그 훈련을 잘 받고 나아가면 하나님은 그 속에서 뭘 보여주냐면 하나님의 생명을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징계를 버리는 자는 근데 이 징계를 버리는 걸 뭐라고 표현했냐면요. 커넥션을 버리는 거로 말해요. 그거가 커넥션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커넥션, 십자가의 커넥션. 십자가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하는 통로잖아요. 다리거든요. 다리, 중보가 대신 예수님을 버리는 거를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징계를 하시거든요. 십자가에 내가 날마다 죽고 예수님과 함께 가는 이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 삶은 끊임없는 징계를 요구하죠. 징계가 당시에는 유익해 보이지 않지만 반드시 그 징계는 우리에게 유익함을 말합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요. 아들이 아니라고 말했어요. 즉 훈련하신단 말이에요. 잘못 갔을 때 채찍질을 하시고 또 잘못된 걸 드러내서 회개케 하시고 또 어떤 사건을 통해서 나의 부족함과 나의 연약함 그리고 내가 분명히 회개하고 없애버려야 할 이런 것들을 알게 하시면서 우리를 징계하시는데 이 징계는 점점 십자가로 우리를 이끄는 거고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이 되어지도록 하는 훈련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버리는 자는 다른 사람에게 이 사실을 잘못 이끄는 자는 헛된 길로 가게 한다.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이끄는 이 십자가의 길을 가지 않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헛된 길로 먼지 같은 쓰레기 같은 그러한 길로 가게끔 인도한다. 이게 바른 번역이에요. 하나님의 훈련을 잘 받으시겠습니까? 그것을 버리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십자가에 날마다 죽도록 훈련하십니다. 내가 날마다 없어지도록 훈련하세요. 이거를 잘 지켜나가느냐 아니면 버리느냐 그것에 따라서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보이는 자냐 아니면 다른 사람을 저 지옥불로 이끄는 자냐 결정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길을 선택하여서 행하는가 하는 거죠. 진정한 부요가 있고 진정한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서 의인의 삶을 사는 사람, 의인의 길을 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훈계를 달게 받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준 말씀은 율법이에요. 율법은 하나님의 법이죠. 이 법을 너에게 주고 이 명령을 준 이유는 왜 줬냐? 잘 지키나 안 지키나 보고자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법을 주는 분이고 우리는 지켜야 하는 자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시고
그것을 너희가 잘 지키는 애가 안 지키는가? 지키는 것을 뭐라 그러냐? 너희가 그 법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법도를 잘 지키면 이렇게 조건이 달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의 법을 지키죠.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돼 있어요. 입으로 사랑한다 하면서 말씀은 지키지 아니하면 너희 안에 사랑이 없는 거라고 말씀하는 거. 이렇게 사랑을 한다면, 그래서 그분만을 의지한다면, 그분만이 주기 때문에 율법을 주신 분이 그들의 구원의 하나님이고 그들에게 생명을 주는 분이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이끄신 분이고 그들에게 가나안 땅에서 영원히 장수하고 잘 살 수 있게 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 그분의 명령만 따르고 그분만 의지하자 이렇게 하라는 건데 그렇게 안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주시면서 복과 저주를 말했거든. 말씀에 순종해야 되니까 이 말씀은 내가 지켜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지키자. 그래서 열심히 지키려고 애쓰는 거. 이걸 하라는 게 아닌 거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만이 나의 구원이고 그분만이 나의 도움이고 나의 방패시고 나의 요새시고 산성이니까 오직 그분 안에 믿는 믿음으로 거하는 자가 되어지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 훈계를 무엇을 주셨던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아멘 하고 그분만 의지하고 나아갈 때 주님께 맡기고 나아갈 때 주님은 반드시 나를 거기서 건져내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명령을 지키고 주님을 사랑하라 그러니까 열심히 뭔가를 하려고 드니까 율법주의자들이 된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그분 앞에 드려야 합니다. 히브리서 8장 10절에 주님이 그분의 법을 우리 생각에 두고 그분의 법을 우리 마음에 기록한다 그랬어요. 그분이 말씀을 우리 생각에 두고 우리의 마음에 기록해서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서 사는 자가 되게 하신다는 거죠. 그런 사람은 주님이 주시는 어떤 징계도 경히 여기지 않습니다. 나에게 고통이 왔어요. 그 고통이 과연 나를 멸망으로 보내는 고통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하심을 우리가 경히 여기면 안 된다는 것. 주님 앞에 돌이켜서 그분만 의지하려는 거구나. 그리고 그분만 의지하고 나에게 있는 문제를 다 그분 앞에 맡기고 그분에게 의지하는 사람.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6절에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신다라고 말했어요.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을 입은 자이기 때문에 징계를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징계를 내가 참음으로 나아갈 때 진정한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는 자가 됩니다. 야고보서 2장 5절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징계를 받는 힘들고 어려운 가난한 삶을 왜 허락하셨는가? 야고보서 2장 5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가난한 자를 택하사 즉 세상에서 죄악 가운데 있고 죄와 사망의 길에 놓여 있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자들 그러한 가난한 자를 택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했어요. 십자가를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 부요해지셨습니까? 그 일을 허락하신 거, 이 십자가의 길을 가도록 허락하신 거, 약속하신 그 사랑하는 자들이 약속하신 것을 받도록 생명을 얻도록 영원한 기업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잠시 잠깐 고난받는 가난한 자의 삶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고통의 삶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18절 미움을 감추는 자는 거짓된 입술을 가진 자요 중상하는 자는 미련한 자니라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이렇게 말했는데 미움을 감추는 자는 거짓 입술을 가진 자요. 이게 아니라 거짓 입술로 미움을 감추는 자와 중상함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그것을 퍼뜨리는 자는 미련한 자. 이게 바른 번역이에요. 어떤 사람에 대해서 미움이 있어 그것을 가리면서 나이스하게 좋게 말하는 것 같지만 그 사람에 대해서 은밀하게 계속해서 안 좋은 걸 퍼뜨리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또 이게 영적인 걸 말하면 입술로는 거짓을 말하면서 마치 예수님을 말하는 것 같고 예수님을 복음을 말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그 안에 사단이 있어서 거짓된 것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것이 있기 때문에 거짓 것을 퍼뜨려서 사람들을 어리석은 자의 길을 가게 만드는 것. 이 두 가지가 있죠. 사람들을 중상 모략을 하고 다른 사람을 안 좋게 막 퍼뜨리고 이러한 일을 하는데 결국은 그 안에 자기의 미움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입술로는 좋은 말로 하지만 죽이고 더럽히는 짓을 하는 거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미련한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길 원하시는데 그런 일을 통해서 교회를 무너뜨리는 자가 되어지는 건 어떤 사람이냐? 미련한 자라라는 겁니다. 미련한 자는 왜 미련하다 그래요? 자기의 하는 일을 알지 못하고 자기가 지금 이걸로 인해서 지옥불에 떨어질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말이 어디서 나오는가?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에서 나온다 그랬고 이 마음이 무엇이 있기 때문에 입에서 그것이 나오냐? 아무리 아름다운 말로 포장을 했어도 마음에 미움이 있어서 나오는 것은 그 안에 독이 있고 그 안에 죽이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3장 8절에 우리 혀는 쉬지 않은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하다고 말했어요. 내 심령에 어떤 것이 있느냐에 따라서 입으로 한 말이 독이고 사람을 죽입니다. 그런 거 여러분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누가 말을 했는데 그 말을 듣으면 내 안에 비수가 꽂히는 것처럼 해서 꽂히고 상처받아. 여자들은 남편이 하는 말에 상처받는 여자들이 꽤 있어요. 근데 또 아내의 말에 상처받는 남편도 똑같이 있어요. 그거 왜 그래요? 그 마음 안에 독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미움이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으니까 자기의 말을 하느라고 탁 했지만 그게 상대방에게는 이게 독화살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심령이 낙심이 되었죠. 남자들은 좀 강해서 여자 말에 독화살에 찔려서 이렇게 낙심되는 거 좀 덜 할 거예요. 근데 여자들은 마음이 어려가지고 꺼버려져요. 제가 그랬었거든요. 말 한마디에 내가 지옥으로 내려가고 그런 경험들을 했어요. 주님이 하신 말씀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라. 전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항상 제 안에서 생각을 하면서 사람들을 만나요. 내가 하는 입의 말에 권면이나 위로가 어디서부터 나오는 것인가. 내가 정말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그 사람들로 말미암아 내 기쁨이 더욱더 커지는 그런 겸손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인가. 내가 하는 말이 예수님과 연합한 가운데서 나오는 건가? 내가 하는 위로가 사랑 안에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하는 말인가? 생각합니다. 내가 어떤 가르침을 줘도 이것이 주님의 마음으로 하는 것인가? 어떤 사람들 그러거든요.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서 자기 말을 해요. 여러분, 한 모든 말에 책임은 내가 져야 해요.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 그 무익한 말에 대한 책임을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갔을 때 다 지게 돼 있거든. 그러니까 입술을 잘 다스려야 돼요. 입술을 잘 다스려야지. 19절에 뭐라 그랬어요?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렵다 그랬어요. 여기서 좋게 허물을 면하기 어렵다 그랬는데 말이 많으면 원래 죄가 없지 않다 이 말을 했어요. 언어에는 말이 많은 사람은 죄가 없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만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우리의 입술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입술이 되셔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면 입을 담을 수 있는 자. 그래서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이 말에다가 재갈을 물리는 거 야고보서에 나오죠. 3장 3절에 말에 재갈을 물리면 말이 주인의 말에 온몸이 순종을 한다는 거야. 내가 입에 재갈을 물려서 입을 다무는 것은 이 몸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있는 게 입으로 나오니 내 마음이 말씀의 지배를 받으면 당연히 내 온몸이 이 말씀의 지배를 받는 자가 되니 지혜로운 자인 거죠. 본문의 의인의 혀는 순은과 같거니와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으니라. 그렇게 마음이 주의 말씀의 지배를 받은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말도 다 무슨 말만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순은은 십자가의 복음만 나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가 바로 7번 흑도가니에 단련한
말씀, 하나님의 연단을 통과해서 나온 말씀이고 내가 또 삶에서 연단이 되어져서 깨달은 말씀이고 이와 같이 주님 안에서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터득된 그 말씀들이 나오면은 그것이 은과 같이 열매를 맺는 것이고 다른 사람을 또 순결하게 거룩하게 만들지만 악인의 말은 더 더럽혀 나도 더럽히고 입에 나온 말이 자기를 더럽힌다 그랬어요. 나도 더럽히고 다른 사람도 더럽혀서 내 속 편하자고 한마디 뱉었는데 그게 결국은 나한테 화가 되더라 라는 거예요. 독을 품고 독을 한번 바라보세요. 피해는 내가 더 커요. 다른 사람보다. 이 심령이 지옥이 돼가지고 이 심령이 다시 천국이 될 때까지 엄청 오래 걸리거든요. 그걸 애를 써야 돼. 그거 천국 입으로 바뀌려면. 그 짓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하거든요. 잠깐 내 마음 편하려고 한 것 같은데 그건 편한 게 아니야. 더 나를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독이 가득한 심령이 되어지면 육체가 어떻게 돼요? 또 아파져요. 전에 우리 남편이 나한테 심하게 뭘 하고 나면 자기가 아파지는 걸 경험을 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는 입을 다물더라고요. 그거를 깨닫게 하신 주님이 감사하기도 하지만 깨달은 것도 복인 거예요. 그리고 그 짓을 안 하니까 자기도 죄 안 져. 다른 사람도 안 죽여. 좋은 거잖아요. 근데 왜 나도 죽고 너도 죽고 물귀신 저랑 같이 죽자. 마음을 다스리고 입술을 다스리는 거. 이거는 말씀이 내 안에 부여해질 때 가능한 거예요. 안 그러면 습관처럼 나와요. 그냥 툭툭툭. 말에 실수가 없을 순 없어요. 어떻게 그렇게 말씀들도 잘 적어놨는지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온전하다고. 21절 마지막 절에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어 죽느니라. 의인의 입술 주님의 말씀의 지혜를 갖고 그 말씀으로 부자가 돼서 방마다 말씀이 있는 거는 말씀을 그냥 꺼내서 전달하는데 이걸 누가 해? 성령님이 그냥 꺼내서 전달하게 하는 거예요. 내 안에 말씀이 가득가득 채워지면 주님이 때가 되면 언젠가 말해야 할 때 그것들이 다 꺼내서 그분이 요리를 해서 한상 차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게끔 하신다는 거죠. 왜? 주의 말씀이 그 안에 충만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다니시면서 항상 가르치셨어요.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산에서도 가르치시고 다니시면서 늘 가르쳤는데 뭘 가르쳤다고 말하고 있어요? 천국 복음을 전했다고. 마태복음 4장 23절에 천국 복음을 전하는 일만 하셨지 다른 거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열심히 사람들이 만든 교육을 가르치려고 해요. 그게 아니고 천국 복음 성령님이 나에게 깨닫게 하시고 나에게 알게 하시고 그게 경험을 통해서 삶에서 경험된 것들 이게 진짜인 거죠. 그리고 생명으로 이긴 거 이게 진짜인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아까 그랬죠. 의인의 길은 생명을 보인다고. 의인은 말씀의 지혜를 가지고 그것을 삶에서 경험하고 그래서 생명을 보이는 자가 되어졌기 때문에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가르칠 때 그들도 또 똑같이 생명을 얻게 되어지고 생명을 나타내는 자가 되어지지 사람의 지식을 가리키면 똑같은 지식인을 만들고 지식은 지식을 낳고 지식을 낳는데 그 지식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식이 아니라 사람의 지식인이 교만할 대로 교만해져서 교안에서 자기를 높이니 다툼이 일어나고 그 입에서는 많은 말을 하지만 그 많은 말이 죄가 주렁주렁 열면서 말이 많으면 죄가 없다 할 수가 없다. 오늘 잠언의 말씀. 이 짧은 요 몇 절에 이렇게 주님은 너무나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입술에서는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만 전할 수 있는 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의인이 되셔서 방마다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으로 꽉꽉 채워져서 부유한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따라서 살 때 내가 은혜 길을 가고 생명을 나타내지 그렇지 않고 육체의 생각을 따라서 나아가면 어리석은 육체의 죄와 사망을 낳는 것밖에 없다라는 말씀. 그래서 진정한 부요함이 무엇을 말하는가? 나에게 어떤 부요함이 있고 어떤 부요함으로 오늘도 살고 계십니까? 우리 주 안에서
모든 것을 행하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주님의 나라만 전하는 것을 우리의 삶으로 삶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사도행전 28장 30절에서 31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셋집에 머물러 있으면서도 그는 오는 사람들을 다 영접하고 주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다.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집에 누가 오든 다 영접하고 그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담대하고 거침없이 가르칠 수 있는 그와 같은 우리가 되시기를. 그러니 내 안에 말씀이 충만해야 되겠죠. 주님의 말씀의 지혜가 나로 믿음의 집을 짓게 하고 주님을 아는 지식이 나로 명철로 견고하게 하고 주님을 아는 지식이 내 안에 가득가득해서 누구든지 나를 만나는 자에게 주의 말씀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 말씀 붙들고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존귀하신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 거룩함 부요함이 우리 안에 이루어짐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진정한 부요함이 무엇인가? 아버지 우리 안에 진정한 부요함은 물질의 부요함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부요함이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십자가의 복음의 그 은혜와 그 사랑과 그 풍성하심이 무엇인지를 아는 부요함입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형을 부어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우리가 주 안에서 받을 그 영원한 기업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성도들 안에서 얻는 기업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도 알게 하옵소서. 그리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능력이 크시고 위대하신 것들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아서 우리는 의인의 길을 가게 하시고 의인의 입술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말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복음을 말하는 것 외에는 입을 벌리지 말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함께 만날 때에도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만을 서로 나누고 말하면서 우리 안에서 성령님이 말하게 하시는 대로 말하는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하나 행하며나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행하고 그를 힘입어서 행하는 미로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참 감사합니다. 진정한 부요함을 우리가 가진 자가 되어져서 아버지 예수님도 가는 곳마다 하늘 나라의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고 사도 바울도 주님 안에서 정말 자기를 찾아오는 자들에게 담대하게 거침없이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했습니다. 아버지 우리들도 진실로 이와 같이 주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칠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의 풍요가 우리 심령 속에 넘치는 부요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십자가의 사랑을 더욱더 알게 하시고 그 은혜를 더욱더 깊이 알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이 어떠한 것을 알아서 아버지의 은혜를 나누고 전하고 가르칠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참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뜻을 아버지 경혈이 여기는 자들 그들이 미련한 자랬습니다. 아버지 주의 말씀을 거역하고 지존자의 뜻을 멸시한 자들은 흑암과 공고와 쇠사슬에 앉는다 했습니다. 그러나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하게 하셔서 아버지 정말 그 사모함으로 간절함으로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는 가난한 심령들은 천국이 저의 것이라 하였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천국이 저의 것이라 하셨습니다. 아버지 진실로 우리는 주님의 의와 그 나라를 구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
더 알기 위해서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주님의 지혜와 지식과 명철을 허락하여 주셔서 예수님의 그 은혜가 우리 안에 넘치고 사랑이 넘치고 지혜와 지식과 명철이 넘치고 그래서 예수님으로 우리는 각종 방마다 귀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가득가득한 부요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거룩하신 주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만이 부요하신 분이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요하신 분이시기에 예수님은 지혜와 지식과 각종 보화가 그 안에 가득하다 하셨습니다. 아버지와 같이 진실로 우리 주님이 부요하신 분이니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부요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하늘의 지혜와 명철과 그 지식이 우리 안에 가득하여서 부요한 자가 되어져서 정말 어디를 가든지 주님 의의 길로만 행하게 하시고 주님이 말하게 하시는 말만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천국 복음만 전파하고 담대하고 거침없이 주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자 의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없어서 미련한 자 되지 말게 하시고 가난함으로 궁핍한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멸망에 처하는 미련한 입술이 되지 말게 하옵소서.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나는 생명을 나타내고 보이고 생명의 열매만을 또 나타내서 우리가 결국에는 생명을 하나님에게 받는 영생에 이르는 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는 참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